다 늦은 저녁. 거실이자 책방에선 남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다. 여기 음대를 읽은 거야, 나는. 어? 이게 음이잖아. 3, 4, 5 이런 게. 진짜? 어떻게 하는데? 도레, 미, 도. 미, 파솔. 아, 그것도 아, 도레미도. 아, 몰랐어. 나 중국 가서 배웠는데. 누나를 가르치며 줄줄 중국어를 읽어내려가는 10살 재영이. 우리 무용 할 건데 우리 같이 가지 않을래? 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거요? 재영이는 중국어 말하기 대해서 큰 대회 나가서 세 번 우승했습니다. 네. 부상으로 중국까지 갔다 왔거든요. 네. 그 실력은 본토 발음이랍니다. 네. 절대 혼자서 했다고 하는 게 잘 아닙니다. 그건요, 책에 다 설명이 다 나와 있어서 그걸 다 쭉 외웠어요. 연습도 하고. 하나이고 누라. 재밌는 이야기. 얼마나? 是什么问题? 老师问. 독학으로 다진 실력이 이 정도니 부모님 눈엔 여간 신통방통한 게 아니다. 재밌는 거야? 뜻해 봐야 돼요. 엄마는 알 수가 있나? 선생님이 문제 하나 내셨는데 저 혼자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연스럽게 무슨 문제인데? 하니까 뒤쪽에 창문을 누가 깼냐? 그거야? 그런 뜻이야? 네. 小红的爸爸站在 자식의 글 읽는 소리만 들어도 배부른 게 부모 마음이라고 했던가. 아빠 정우 씨가 뭔가를 꺼낸다. 이게 상급입니다. 이제 제가 7살 때 딴 겁니다. 애누리 없이 딱 3개월 준비해서 예, 첫 태어나서 첫 시험이죠, 이게. 그리고 그해 8월이잖아요. 그해 12월 달에 2급을 도전을 했는데 2급에 딱 합격을 했죠. 중국 갔다 오고 우리 하면서 이제 재영이가 예, 8살 때 땄죠, 이거는. 예, 1급. 예, 1급을 땄죠. 7살 때 잠깐 서점에서 자기가 한 20일도 안 돼서 여러 나라 언어를 원서를 읽었거든요. 읽어 내려갔는데 그때는 오해 관심, 그러니까 그 나라 언어의 문자에 대한 그 나라의 언어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었어요. 상수. 재영이가 한글을 뗀 건 생후 20개월 때. 언어 능력이 뛰어나다 싶긴 했지만 서점에서 책만 보고 외국어를 읽어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었다. 레크레용 에스코트. 우선 발음 기호하고 읽는 걸 대응시켜서 쭉 계속 외우다 보면 저는 잘 기억해져요. 저는 그리고 뭐 문자가 그림 같을 때는 저만의 방법을 생각해서 그림에 대응시켜서 하기도 하고. 안타까운 점도 물론 있다. 외국어를 쓸 일이 없으니 오히려 실력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 아빠는 그 점이 못내 아쉽다. 조금만 알겠어? 이것은 방입니까 같은데 여기 거기에 엄마가 있습니까? 네, 저 잘게요. 들어가서 자고. 네. 아빠 뽀뽀 한번 해주고 가야지. 아빠 제대로 뽀뽀. 오늘도 밤 12시를 넘기고 말았다. 책 속에 파묻혀 사는 재영이의 하루가 이렇게 저문다. 주방에선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요란한데도 아이들은 한밤중이다.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든 재영인 아예 일어날 기미도 없다. 그래도 여기 섰다. 내 휴먼 막 본가? 모르겠다. 읽어봐라 뭐. 재영이가 한밤중인 틈을 타 부지런히 일기장을 훔쳐보는 엄마. 여러 나라 막 언어로 써거나 이렇게 제가 못 알아보기 때문에 못 봤거든요. 그리고 막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엄마 아빠 못 알아보게 거꾸로도 쓰고 아니면은 암호식으로도 막 쓰고 이래가지고 전혀 몰랐는데 보니까 한글로 써 있는 거는 제가 읽을 수 있으니까 이게 몰래 보고 있는 거 아니면 난리 날 텐데. 이거 딱 깨져버렸다.
이거 봐, 엄청나게 작게 된 것 같아. 글씨가? 응, 영어. 영어가? 자기도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전에 조용히 자기가 못 알아보는 거 좋네. 봐, 자기 이거 자기 잘못을 적어놨다. 누나가 빨랫줄 위에 뭐 옷을 던졌는데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바닥에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빠가 화를 냈는데 누나는 그냥 던져서 15%의 잘못이고 아빠는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고 발을 냈기 때문에 누나가 조금 억울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오픈했는데. 이것도 일기라. 이것도 바로 일기네. 그림으로. 내 마음이다. 재영이의 일기는 그야말로 오리무중. 모양을 봤어, 너 자판. 아, 여기 있네. 이건가? 잘 가진 거야. 이거 보란 소린데 이거는? 좌표란가 이거? 3번이야, 아, 3번. 아, 그런갑다. 그지? 어. 엄마에 대한 지 마음이라는 게 이제 설명해 준다. 청소 안 잡으면서 이렇게 탁 떨어뜨린 척 하면서 쟤. 어, 쟤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슬쩍. 아, 내가 너무 궁금해서. 뭐라, 뭐라? 나에 대해서 뭘 좀 하는지. 안 좋은 말 있기다. 그렇지. 좋은 말은 뭐니 안 좋지. 나쁜 말이 그렇지. 평상시에 잘해라, 자영이한테. 재현아, 재영이 좀 깨워주지. 맨날 그러고. 재현은 나야? 아니, 재영아. 이렇게. 어느새 등교 준비를 마친 첫째 지연이가 동생 재영이를 깨운다. 일어나. 아, 추워. 아, 추워. 새벽녘이야 잠이 들었으니 눈꺼풀이 무거울 만도 하다. 씻어, 씻어, 그냥. 많이 지금. 물기도 없는데 그게 내려오나? 아이고. 야, 숫자 이거 뭐야? 에? 몇 숫자? 3, 2, 6, 1, 4, 4, 5 이거 뭐야? 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빨 지워. 엄마 봐라, 안 다 네 낙서한 거. 언제 낙서 봐야 돼? 야, 너 일장에 너에 대한 엄마의 마음이 뭔데? 왜요? 아니 아까 탁 땅에 떨어졌어. 아니 땅에 떨어졌어. 그냥 보게 된 거야. 거야 아빠가. 뭔데? 일부러 본 게 아니고. 아니에요. 사랑의 표현이지. 아이갑다. 나중에 얘기하고 가. 빨리 가. 씻어. 이불 일어나 재영아. 아빠 내 그런 거 적지 마. 네? 아빠 그런 거 적지 마. 네. 네. 언제나 그렇듯 바지런한 지연이가 먼저 집을 나선다. 맞춰 빨리 와. 그 다음으로 출근을 서두르는 아빠 정호 씨. 아들. 아빠 하시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응? 안녕하세요. 아직도 잠이 덜 깬 것 같다. 초등학교 3학년인 재영은 10살 또래들보다 좀 작고 마른 체격. 학교는 집 앞 10분 거리에 있다. 등교 시간엔 관심도 없는 듯 천하태평으로 걷더니 친구들을 보고서야 마음이 급해진다. 그래도 오늘은 누나 덕에 지각을 피했다. 잠시 후. 아, 숙제하겠어. 하루 종일 좋아하는 책만 파다 보면 정작 숙제를 놓칠 때가 많다. 그나마 수업 전에 생각난 게 다행이다. 집에서 원래 푸는데요. 그냥 뭐, 에 아니. 여기라고 한 건데 여기서 푼 거지? 네. 네, 그게 기억이 나서. 지난주에 소개해준 거 있죠? 네. 나무 쌤이 이제 마무리를 한 거야. 자, 정사각형의 성질 아는 거 누가 얘기할 사람? 정사각형. 어떤 건지.
변이 네 개고 뒷전이 있어. 그렇죠. 알겠습니다. 친구들은 너도 나도 대답을 하겠다고 손을 드는데 재영인 머릿속으로 생각만 할 뿐 조용하다. 자, 61부터 69까지 4의 대수 한번 찾아보자. 그런데 나머지가 몇 인수를 부르래요? 4인수. 67. 그러면은 윤교환이. 60부터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이렇게 써놓고 다 나누기 4씩 해보고 그리고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3인수를 다 쓰면 돼. 맞아요. 잘했어요. 바로 그때 수줍은 듯 주저하며 손을 댄다. 네. 방법은 간단해요. 그러면 조금 더 편리한 방법 뭐가 있을까? 자, 재현이 한번 얘기해 볼래? 60하고 70 사이에서 예, 3을 더해서 아, 사, 그 중에 4의 배수 중에 3을 더해서 60보다 크고 70보다 작게 만드는데요. 이해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저는 그러니까 재영이가 말하는 거는요. 만약에 63 이렇게 되면은요. 딱 들어봤잖아요. 거기 전에 67이니까 1이 없어지고 3이 되잖아요. 나머지가. 그런 뜻 같은데. 답은 60. 맞았다. 타고난 성격이 워낙 내성적인데다가 혼자 하는 공부에 익숙한 재영인 학교에선 있는 듯 마는 듯 수줍음 많은 아이다. 재영이가 보통 보면은 발표를 잘하긴 하지만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자기 의사 표현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좀 앉아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하면서도 손은 안 들고 있지만 표정이나 이런 거 보면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많이 보이죠. 자야! 검사! 선생님께 장례! 많은 친구들이 바삐 학원으로 가는 시간. 재영이도 어딘가로 간다. 똑똑한 걸로 따지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 주말이면 재영이도 이곳에서 공부를 한다. 재영이의 실력을 알게 된 교장 선생님과 시 교육감님의 추천 덕분이었다. Sparkle, right? What is sparkle? 오늘의 수업 주제는 바코드. The definition of barcode: an optical motion readable representation of data which shows certain data on certain products. What does that mean? I don't know. 영어 수업인데 보이지만 사실은 수학 수업이다. Take a guess. Don't look at it. Wow. 과목에 상관없이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재영인 이곳에서 세계적인 수학자로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야.